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맨 위에 비행기 보이신지요? 이게 백조를 닮았다라고 해서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린다고 하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입니다. 지난 8일 B-1B 랜서 두 대가 남북 군사 분계선에 근접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한 뒤에 2시간 만에 영공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인광희 기자. B-1B 두 대가 다시 한국의 영공에 들어와서 폭격 훈련하고 돌아갔다. 네. 이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겠죠? 그렇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시점을 보면은요, 북한이 화성 14호를 발사했던 거, 그로부터 딱 나흘 만입니다. 시험 발사한 뒤 나흘 만인데,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 조치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날 날씨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대북 응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력 시위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훈련을 강행했다. 이런 것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제 오전이었고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두 대, 미 공군 F-16 전투기 두 대, 이렇게 편대가 B-1B 두 대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이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가상의 북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하고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탄약, 그러니까 폭약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해당 목표물에 정확히 맞추면서 90kg이나 되는 탄두가 정확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탄두 무게가 900kg인데요. 오차가 1m 안팎이어서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지하를 은밀히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B-1B 편대는 이렇게 사격 훈련을 하고 나서 폭격 훈련을 마치고 나서 비무장지대에 근접해서 서쪽으로 비행하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한 뒤에서 우리 영공을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B-1B 폭격기가 우리 한반도 상공에 뜬 것도 사상 처음이지만 이런 전략 무기의 시범 훈련을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화면을 공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저 부분 말이죠. 저 네. 빨간 동그라미 쳐갖고 굳이 저 그렇습니다. 부분을 보여주는 의미가 뭐죠? 저게 예. 어떤 폭탄입니까? 저게 이제 폭약을 제거, 물론 폭약을 원래는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탄도 무게가 900kg인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타격에 맞을 경우에는 그 일대가 아주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 타격을 하는 미사일이 탑재가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지하라든가 또는 지난번처럼 화성 14호를 쏜 탄두 발사대라든가 이런 데를 정밀 타격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별명은 그래서 붙은 건가요? 네, 이성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B-1B가 있고 B-52가 있고 B-2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세개 중에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를 보시면은 마하 음속 1.2배로 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두 폭격기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유사시에 저희 괌 기지에 이제 있는데 이괌 기지에서 발진하면 한반도에 2시간 정도면 와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무장 탑재를 한번 보시면은 57톤입니다. 최대 무장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공할 융단 폭격을 할수 있는데 최적화된 그런 폭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0대가 한 차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인강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의 그 이동식 발사대라든가 핵시설, 지휘부 240개 핵심 표적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인광 기자가 처음이라고 얘기한 거는 B-1B가 한반도 영공에 들어와서 훈련한 게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 자체가 처음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B-1B 지금 인광 기자, 이기성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가공할 위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B-1B가 한반도에 뜰 때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약내를 풍기며 돌아친 B-1B 핵전략 폭격기들은 군사분계선 가까이로 비행하며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의적 조치들을 코에 걸고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는 리제의 날강도적 책동은 자멸적 후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것 같고요. 핵전쟁에 불을 달려는 도박이다. 이 얘기는 오히려 역으로 북한이 우리를 또 위협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악, 괴뢰, 호전광, 미치광이 뭐 이런 거 원래 이제 북한의 논평 자체가 대단히 선동적이긴 하지만 어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내놓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신문 어제 사설에서 화약고위에서 불장난질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소한 오판이나 실수도 순간에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돼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지훈 박사님. 일단은 뭐 비번기 자체가 굉장히 그 기능이 뛰어난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이번에 훈련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ICBM 발사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저희가 항해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비원기가 이제 괌 기지에 가게 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이거든요. 작년 이제 핵실험 있고 나서 그리고 8월에 이제 한 4대인가가 거치가 되고 전개가 되고 그 이후에 한반도로 와서 이제 훈련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동해상공을 이제 했었고 올해만에도 뭐 3월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리고 6월 말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반도 상공에서 타격 훈련 한 건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북한 측에서도 좀 긴장을 할 만은 하죠. 예. 어쨌든 북한의 반발 이런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밝힌 대북 정책 구상, 또 대북 대화 제의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정부가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뭐 상황은 계속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의 압박과 최대한의 관여였거든요. 지금 이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북한뿐이 아니고 한 9시간, 10시간 전에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을 이제 동시에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는 이제 조금 강하게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B-1B가 한반도 영공에 들어와서 실사격 훈련을 공개적으로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이 성공했다고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광 기자, 네. 그 지난 8일인가요? 네, 김일성 사망 23주기 네. 김정은이 참배할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가운데 서서 지금 쭉 들어와서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를 할 때 김정은의 좌측 우측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지금 권력 서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 있는 4명이 양쪽으로 오른쪽에 2명, 왼쪽으로 2명이 전부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지휘한 4인방들입니다. 가까이 보면은 양옆은 이제 차례대로 보면은요.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그리고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희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 이렇게 4명이 쭉 서 있고, 당의, 북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왼쪽 오른쪽에 맨 끝에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이 미사일 4인방이 굉장히 지금 김정은의 측근에 서서 띄워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북당국이 이들을 미사일 영웅으로 이렇게 띄우는 것은 화성 14호 발사 성공 의미를 부각시켜서 체제 결속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명 옆에 최룡의 황병서 얼굴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네 명의 얼굴과 이름을 지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도 좀 확실하진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김정숙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뭐 김정은의 맨 왼쪽부터 차례로 맨 왼쪽입니까? 예, 김정식, 리병철, 장창하 김정식 맨 그러니까 최룡의 바로 옆이 네네.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옆이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고 네. 김정은 왼쪽 오른쪽이요? 옆으로 오른쪽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예. 장장하 국방과학원장이고 전희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 이런 모습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이번 탄도미사일
아버지 김정일이 핵실험이라고 한다면 나는 탄도미사일, ICBM은 내치적이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됐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대의 거의 완성을 목전에 둔, 실질적으로 거의 완성된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치적으로 저것을 아마 내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저런 장면들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의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전략자산, 그중에서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랜섬2 두 대를 한반도 영공으로 급히 보내서 실사격훈련을 했고 이 사격훈련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